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쌍시옷 발음만 빼고 모든 게 완벽한 우리 정승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쌍시옷 바로 한번 시켜봐요. 그럴까요? 쌍화점 한번 갈까요 오늘도? 상화점. 자, 그리고 직장만 번듯한 거 빼고 뭐 하나 건질 게 없는 우리 저 김영우 PD님.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김영우 PD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뭘로 참 해드리면 되죠? 앞으로는 알짱 PD라고 불러요. 알짱 PD. 네. 아, 알짱이라고 하면 혹시 예원 씨 뭔지 감이 와요? 알짱 되시나요? 알짱 알짱? 네. 아, 그런 의미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종아리 알이 짱입니다. 그 편집장님이 되게 부러워하시잖아요. 아이고, 장난 아니죠. 네. 모든 여자들의 로망. 사실은 네. 그런 별명이 아니고요. 네. 알콜 장아찌 주말입니다. 쩔어 있어요, 항상. 네, 오늘도 약간 알콜에. 그러시네요. 하여튼 김영우 알짱 PD님 앞으로도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뭐 괜찮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좀 불안불안하고. 솔직히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불안했습니다. 그냥 불안하셨다. 네. 왠지 모를 신경쇠약 비슷하게 아, 그랬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문근영 닮은 거 빼고 왜 왔는지 모르겠는 우리 저 예원 씨. 소희연도 닮았다고 했잖아요. 왜. 아, 그런가? 예, 좀 지식이 떨어지는 김예원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네. 아, 항상 우리 방송에 힘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저희 네. 방송 이제 지난 방송이 이제 본격 업로드가 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25위까지 팟빵에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25위까지 그죠?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 되나?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아, 근데 성공적인 안착을 한 거예요. 그만큼, 역사에 대한 우리 청취자들의 관심이 있었다. 아,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댓글들도 꽤 달렸습니다. 한 160여 개 정도 제가 지금 녹음 날짜 기준으로 좀 달린 것 같은데 몇 개 좀 소개를 좀 우리 예원 씨가 좀 해주실까요? 네, 지로켓님께서 지로켓 어떤 의미인지 왜 지로켓이 무슨 뜻이에요? 지가 우주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좋은데요? 그런 의미 같은데요, 저는. 괜찮네요. 네, 네. 쥐로켓님이 이제 남겨주신 글인데요. 네. 성소수자 편 그들 아픔도 있을 텐데 정영진님 끝까지 좀 빈정되셨다 듣기 거북하셨다는 의견이 있었네요. 근데 네. 이거는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트랜스젠더랑 키스하신 분이 있으세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키스를 해요? 그렇죠. 전 네. 트랜스젠더랑 키스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 진짜로 옛날에 그거랑 성소수자를 인정되는 거랑 그들의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들을 제가 만약에 여자라고 생각하지 그게 않았다면 그게 아픔을 품으신 건 아니잖아요. 아픔도 제가 같이 엔조이 하신 거죠. 아니 아니요. 그분이 저는 여성, 사랑이었어요.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네. 때문에 키스가 가능했던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저 술 네. 먹고 나면 남자끼리 키스합니다. 그걸 왜 이러는지 그거랑 상관없잖아요. 이게 빈정되는 거랑 네. 사랑하고 뭐 아끼고 이런 거랑 상관없죠. 아니 근데 제가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그분들은 뭐 인생이 슬플 것 같다, 뭐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기쁨이 있으신 거고 그게 아니고 끝까지 빈정되시네요 했잖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끝날 일을 왜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겁니까? 예? 저는 정말 우리 사과하시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그 뒤에도 NULL 이게 없다는 뜻 아닌가요? 뭐 네, 그건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로 남겨주신 분이 이제 김충선은 사가야가 아니라 사야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단 시옷이 들어가면은 저희 교수님 발음이 발음 등등 약해지시는 게 얘기하셨죠. 사가야인지 사야가인지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 댓글을 보고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네. 뭐 인터넷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막 올라와 있어가지고 사야가 사가야 뭐 이렇게 혼재돼 있는데 일단은 그럼 아무거나 보신 건가요? 아니요, 그 예전 책에서 본 기억에 책에서 나는 분명히 사가야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분도 사과 잘 안 하시네 그죠? 그러니까요. 아니 뭐 참... 사과 아세요? 근데 제가 볼 때 김충선 이분은 네. 억지로 이제 전쟁에 끌려 나왔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아, 기록을 그래요? 보니까 예. 아, 자발적으로 조선에 반해서 이게 아니라 아내와 딸이 이제 볼모로 잡혀 있어가지고 아 조선에 아니 아니요 임진왜란 때 예, 예, 예. 가토 기요마사라고 있었잖아요 왜 기요마사
기요. 아, 기요마사. 우리 이제 한자 네자로 풀면 가등청정 해가지고. 아, 가등청정. 예, 이 사람이 조선나의 호랑이를 모두 다 잡아갔다. 함경도까지 치고 올라갔죠. 예. 그 이 사람이 예. 이 사람 밑에 있었는데 예, 예. 어쨌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 그 아내하고 딸을 볼모로 잡고 있으면서 네. 전쟁에 나가라. 안 하면 죽이겠다. 애들, 아, 이 여자들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임진왜란을 끌려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조선... 아내와 딸을 배신한 거죠. 그렇죠. 네. 가족을 다 버리고. 가족 버리고. 또 이제 한국 사람과 이제 결혼했으니까 양반댁 규수랑 결혼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성공했네요, 그죠? 두 번 장가 갔으니까 성공한 거죠. 아, 두 번 장가 혹시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 완전히 쇠됐어.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명 다 사과를 했어요. 자, 이제. 네. 그 다음 어떤 댓글 또 있었나요? 네, 외로운 꽃게님이신데요. 꽃게가 외로워.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옆으로 건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예. 네, 그분이 이제 본인께서 아시기론 이제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별이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별이라는 게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것도 있고 빛을 받아서 반사.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반사하는 거죠. 그렇죠. 태양은 네. 스스로 빛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다 별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제 정확한 천문학 용어로는 네, 스스로 있나 봐요. 빛을 내야지만 별이라고, 그게 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떤 그 빛을 반사시키는 뭐 예를 들면 행성이나 위성, 뭐 해성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 다르다. 네, 구별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 별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지난 방송에서 우리 정승민 교수님이 아마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때 아마 좀 의미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 빛을, 스타는. 그렇죠. 스스로 빛을 네. 내는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별은 나 홀로 빛나지 않는다. 아, 별은 나 홀로 빛나지 않는다. 뭐 위성, 이런 개념으로 보면. 네. 네, 그런 건데. 스타, 스타 얘기하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죠. 아,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사실 우리 정승민 교수님이 만든 말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그럼요. 인용하신 거예요. 네. 네. 무슨 책 제목일까요? 그게. 어떤 말을. 네. 어떤 사과, 두 번째 사과. 처음 만드는 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여튼 뭐. 투사가 저기 한번 때렸는데. 아니, 받을만 해. 웃으셨잖아요, 지금. 투사가. 그리고 네. 또 저 쇠곤장님 댓글도 있습니다. 그. 네. 쇠곤장은 쇠로 때리나? 조심해야 돼요, 저희. 쇠곤장님. 네. 뭐, 맞으면 적선해. 네. 네. 잔잔하게 빵빵 터지면서 정보가 있는 방송 좋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고. 특히 그 1화에서 탈모 얘기 재밌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2조 얘기, 2방 얘기 이제 했는데 그때 저도 궁금했었는데 뭐 병방 이런 건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병방이 다 있는 거냐? 있죠. 지방에도. 네. 6조와 6방. 6방이 네. 지방에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다 좋은데 효과음이 좀 지나친 면이 있다는 네티즌도 있어요. 청취자분도. 그래서 까마귀 울음소리를 아!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 번 하는 거. 길더라고요. 제가 들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요즘은 두 번만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미죠. 이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팟캐스트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런 효과음을. 네.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차별화가 좀 잘 되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좀 더 좋은 효과음들을 찾아야겠는데. 아, 최고입니다. 역시. 이렇게 자화자찬 해도 돼요? 아, 그럼 네. 충분히 해야 됩니다. 예, 네, 충분히 해줘야 이분들도 몰라요. 우리가 왜 예, 재밌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봉만대 감독님이라는 분이 이거 봉 감독이 찜했는데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거는 그거 같아요. 그 저희 떡국 열차라는 이름이 아마 봉만대 감독이 자기가 뭐 이렇게 패러디 영화 비슷하게 떡국 열차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 어디서 했는데 이름 갖다 쓴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먼저 쓰는 게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뭐 등록해놓고 상표 등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표권 등록은 하겠죠, 그죠? 했을까요? 근데 안 했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자신있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저작권이 있어요, 지금. 네. 자, 여튼 이렇게 저희가 지난 상표 방송... 상표 등록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잘 될까요, 이게? 지난 방송을 통해서... 아, 그리고 한 가지 참. 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네. 제가 실수한 거 한 번 더 있는데요. 아, 네. 스스로? 쌀 농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아, 예, 예. 저는 이제 신석기라고 얘기했는데 신석기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였고 그렇죠.
쌀 농사는 청동기부터 시작한다. 아, 벼농사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벼농사는. 네. 이게 이제 공식적인 팩트. 예,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신석기부터 벼농사를 시작했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희 방송을 그렇게 뭐 믿음 있게 들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벼농사를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는 저기 유적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 초에 예.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그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이 있는 벽씨들이 발견된 유적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논쟁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신석기 아. 때부터 벼농사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아예 틀린 건 아니다 이 얘기네요. 그죠? 하나를 한 발이라도 걸치고 가려고. 뭐 투사관은 정승민 교수님에서 끝나는 거네요. 아, 저도 투사관을 했잖아요. 사관은 일단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일단, 예. 네.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또 10년 정도 지나서 뭐 교과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선구자가 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사과로 시작한 저희 떡국 열차. 오늘 첫 번째 방송 주제는 바로 이 정당방위 아닙니까? 요즘 진짜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 최모 씨라는 그 젊은이가 이 사건 혹시 보셨죠? 우리 예원 씨도. 네. 집안에 들어온 도둑, 새벽 3시에 도둑이 뭔가 뒤지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늦게 들어오긴 했다. 그죠? 새벽에 그죠? 아, 누가요? 도둑이 아니면 도둑이. 아, 도둑이. 도둑이 늦게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왔더니 도둑이 뭔가 뒤지고 있는 모습에 격분한 나머지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 폭행의 피해로 이 도둑이 식물인간 상태, 의식불명 상태가 지금 된 거죠. 네. 그래서 뭘로 때렸다고 했죠? 그게 저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빨래 건조대. 예, 보통 이제 네. 알미늄 같은. 네, 알미늄. 예, 세긴 뭘. 세겠네요. 근데 무게감이 그렇게 있진 않잖아요, 그게. 그래도 알루미늄인데 맞으면 아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게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 제가 또 잠깐이지만 법 공부를 좀 했잖아요. 아, 그랬죠. 로스쿨 다녔었죠, 미국에서. 아주 잠깐이긴 합니다만. 정말 저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가시길래 네. 제가 말렸어요, 처음에. 그 나이에 로스쿨을 가시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제가 됐고 그래가지고 가야 되겠냐. 네. 이거 가서 굉장히 힘들고 이럴 텐데. 근데 왜 뭐 이렇게 옷을 부여서 보면서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가슴이 아파서 그때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 가겠대요. 진짜 이번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를 찾지 마시라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보게 된다면 자기가 성공해서 금의 황량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보냈어요. 네. 6개월인가 있다가 왔더라고요. 전화 저 왔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외로웠겠죠. 외로워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아니 그 제가 왔다가 다시 또 한번 갔잖아요. 그거는 뭐 짐 챙기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무슨 아니, 버릇이세요? 처음, 그냥 나가는. 아니, 처음에 간 거는 사실은 난 뭐 그때는 젊을 때 갔었어요. 진짜 20대쯤에.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뭐 성공하고 와라. 네. 그때도 6개월 못 견디고 왔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총 갔던 기간은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네.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영어 좀 해요? 읽고 쓸 줄은 압니다. 근데 말은 잘 못해요. 말은 잘 못해요. 나도 읽고 쓸 줄은 알아요. 아, 그렇죠. 미국에 산 적은 없지만. 이렇게 저랑 비슷하신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좀 배웠잖아요. 네, 귀한 네, 배웠다는 네. 겁니다. 네. 거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존하는 위협 그거를 제압하기 위한 대부분의 어떤 행동들은 용인이 되는데 과도하게 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주먹을 들고 주먹으로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내가 칼을 빼들어서 찌른다든지 뭐 네. 이런 거는 정당방위가 안 돼요 미국도. 그러게요. 예. 대신 이제 미국은 프로퍼티 그러니까 재산권 내 재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어떤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집에 침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꽤 인정을 또 해줍니다. 하긴 집이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개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은 또 이 역사 자체가 서부시대 기억나시잖아요. 다들 이제 내 재산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라에서 뭐 지켜줄 만한 행정력이 미치질 못해. 그래서 내 집에 쳐들어온 사람들은 뭐, 종종 총으로 쏴도 그래서 정당방위가 성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를 보면 집에 쳐들어온 건 맞는데 이미 한번 싸운 다음에 이 도둑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네, 정확하게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도망가는 과정에서
뒤통수 부분을 그 빨래 건조대로 좀 심하게 내려친 거예요. 폭력이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도둑을 한 10여 분 정도를 더. 그건 좀 심했다. 제가 보기도. 그러니까 이제 판결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지금 네티즌들의 어떤 그 여론 같은 거는 어떻게 이걸 정당방위 안 하느냐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도망가는 있죠. 사람을 때렸다는 부분이 크네요. 그렇죠. 예, 그쪽은 이미 싸움의 의지가 없는 사람인데 좀 지나치게 좀 폭력을 가한 것 아니냐. 그게 의식불명까지 갔기 때문에 1년 6개월. 권투시합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왜 뒤돌아서서 등 보이면 끝인데. 그건 좀 심한 것 같긴 하네요. 저희 방송이 요즘 인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것도 불금쇼라는 걸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 경춘선 폐선부지라는. 네. 걸출한 게루저가 있어요. 저 너무 게루저. 궁금해요, 그분. 네, 네. 정말 게루저가 있는데 그 친구 인기가 정말 좋아요. 네. 근데 우리 방송에서 이 떡국열차에서 자꾸 우리 김영호 PD님을 네. 경춘선 폐선부지. 네, 그러시더라고요. 떠올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웃음을 담당해. 루저 같다고요? 아이,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분은 왜 루저가 된 거예요, 근데? 경춘선 폐선부지. 네. 요즘 그 얘기가, 그러니까 경춘선 폐선부지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데, 네. 인생을 정말 쓰레기같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네. 자기가 루저가 되어 간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사람도 알코올 문제가 있나요? 그 친구가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어요. 아, 네. 오타쿠 느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자를 뭐 제대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여자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도 좀 있고 하여튼 마마보이에다가 진짜 한 번도 그럼 여자를 사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몇 번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전혀 사귄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전혀 왜냐면 이제 둘이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밥만? 둘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사귄 거라고 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반지 같은 거 이렇게 선물하거나 하면 그 여자가 그다음부터 연락 두절이 된다든지. 아, 밥만 먹었는데도 반지를 선물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자기 사귄 거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친구와 우리 저랑 동격이 지금 비슷하게. 여튼 근데 굉장히 네. 재밌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는 좀 심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정당방위. 예, 네, 흰수건 던졌는데. 아. 근데 또 이게 약간 범죄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자기가 피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자기 집에 침입을 또 했고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만약 도망갔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순간 뭐 훔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도망간 거잖아. 근데 뭘 모르잖아요. 뭐 집에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인터뷰 그 누나분이었나 인터뷰로 봤을 때 그 방이 누나랑 어머니가 계시는 방이었나 맞아요, 맞아요. 뭐 그랬대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당황을 하다 보니까 밤에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좀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네. CBS 시사자키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에 누나랑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쩌면 그러니까 성폭행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너무 격분한 나머지 심신미약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다. 이런 주장을 또 이제 변호인 측은 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있긴 있는데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정당방위는 예전에도 있었는가? 예. 요 얘기를 오늘 또 우리가 해봐야죠. 예. 근데 이제 정당방위라는 걸 살펴보면, 네. 이 정당방위는 역사가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당방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네. 자연의 애초부터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다, 이거 정당방위라는 거는. 정당방위는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선가 모를 새로운 이론들로 많이 가져와요, 정 교수가. 아니, 이게. 아, 신기합니다. 이런 키케로라고 로마 시대 이제 그런 지철학자나 또 다른 분들. 있어 보인다. 아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키케로가 중요했는데, 이런 걸 알고 왔습니다. 하도 이 저 좋은 소식들을,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니까, 이 교수님 뭐 하시는 분이냐고. 아, 예. 물어보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예, 네. 정확한 그런 걸 알고 싶다고. 양력 어떻게 공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다음 시간에 공개할게요. 다음 시간에. 바로 공개하면 재미없죠. 그렇게 뭐. 저렇게까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뭐, 그냥 한번. 튕겨보시는 거예요? 오늘 교수님 너무 네. 불쌍하신데 키케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 키케로가 어떻게 됐다가 아니고 키케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당방위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당방위는 역사가 없다.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키케로는 이제 그러니까 키케로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제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그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문명 사회에서는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어떤 보복 폭행을 금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저 하무라비
뭐 그런 시대는 탄료의 법칙에 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그런 어떤 보복이 딱 인정이 됐는데 맞습니다. 문명 시대가 되면서 보복은 린치라고 하죠. 우리 린치. 개인적으로 어떤 형벌을 주는 거는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죠? 개인적으로 어떤 집안에서 아, 저놈이 우리 집안에 나쁜 일을 생겨 잡아 가지고 벌을 주고 때리고 이런 거는 중재로 다스리고 있거든요. 모든 폭력은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문명 사회가 승리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당 방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아주 이게 폭넓게 당연히 이제 사람이 자기 위협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는 당연한 인간의 권리고 아까 이제 미국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지금 긴박한 현재의 위협에 대해서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개인이 바로 국가를 대신해가지고 자기 충분히 자구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다시는 이제 정당 방위 성립이 되는 거죠. 오늘 뭐 그럼 여기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네요. 뭐. 정당방위는 역사가 없으니까 역사처럼 살펴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술 깨신 근데. 거 맞죠? 좀 비방성 변수선 느낌 확실히 나요. 그런데 이제 정당방위 개념이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네. 이제 16세기 이제 유럽 어떤 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아. 1810년 나폴레옹 법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독일의 어떤 법전 속에 이제 정당방위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가 이제 점점 그 범위가 좀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죠? 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네.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 일본 같은 경우 좀 많이 다른 거죠. 네. 미국과 네. 이제 우리 일본과 좀 다른데, 네. 하여튼 역사가 좀 이어오면서는 네. 과거에는 좀 폭넓게 인정을 좀 한다. 그렇다고 봐야죠, 오히려. 네. 네. 그럼 우리 예전에 뭐 조선 시대든 고려 시대든 그때도 혹시 이 판결에 있어서 뭐 정당방위가 인정됐던 뭐 이런 네. 상황들이 어떻게 좀 있습니까? 오늘 저 자료가 또 근데 아, 한 푸대기 또 이렇게 자리 앞에 역사가 없다고 하니까 아유 정말 의미가 아닌데 없는 오늘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 무슨 저 우리 김용 PD님 보면 네. 앞에 깔려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공작새 같아 공작새 저는 그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키케로 그 사람이 이제 네. 정당방위엔 역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그 사람 막 사람 막 마음대로 패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정당방위라고 얘기하려고 아니 뭐 키케로가 그런 뉘앙스로 말을 이제 했을 때는 키케로가 이제 바로 로마의 중흥을 이끈 법률론 이런 걸 해가지고 아주 제도의 어떤 이런 거를 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이죠. 뭐 모든 예능을 블랙홀로 빨아서 이 다큐 쪽으로 이끌어가시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세요, 정 교수님. 재미도 있어요, 그죠? 예, 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예능 종결자. 저는 이제 종결자. 정 교수에게는 예능은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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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쨌든 저는 네. 좀 찾아본 게 뭐 정당방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가령 뭐 폭력을 인한 뭐 정당방위도 있을 테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성폭행에 대한 역시 제가 믿고 우리 정당방위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했는데요. 이 조선 시대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강간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엄격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반이 가령 노비를 강간을 했을 때 네. 처벌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처벌을 하더라고요. 내 재산인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중종 때 보면 네. 이팽령이라는 이 관리가 있었는데 손에 바들바들 떠시는 그 산업인 봉원이라는 사람의 딸 순금이하고 관계를 했대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좀 정리할 시간을? 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이팽령이 이제 화관을 했다. 서로 아~ 합의하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비슷한데 했대요. 비슷한데 요즘 성범죄자들도. 근데 순금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여인이라서 저항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틀 동안 관계를 했다. 이틀 동안? 네. 그러니까 여러 번 했겠죠. 뭐 한 번 두 번은 아닐 거고. 그랬더니 강간죄로 처벌받았답니다. 이팽령이라는 사람이. 이 피해자의 어떤 그 목소리를 좀 담아 들었네요. 예. 그리고 세종 때도 보면 저기 신통례라는 이제 관리가 있었는데 예. 관노비인 고음덕이란 이름도 음덕이에요. 음덕이가 왜요? 여러 차례 이제 음덕이 많이 쌓였나 보죠. 그죠? 예. 여러 차례 이제 여러 번 이제 성관계를 가졌는데 고음덕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처음에는 거절해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다음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신통례는 화관을 또 주장을 했겠죠. 이 신통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고음덕의 의견을 받아서 강간죄로 처벌을 했다. 피해 여성의 신분이 중요하지는 않고 일단 여자 쪽에서는 같이 화관을 했다고 하면 네. 장 100대를 맞았대요. 아 여자가? 남자 여자 모두. 그게 왜 문제입니까? 화관을 했지만 옛날에는 신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남녀 관계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했잖아요. 예, 예. 외간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그런 걸 금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화관을 했다고 해도 네. 처벌은 하는 거죠. 100대면 그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여자는. 그래서 저, 여자들은 주로 이제 화관을 했어도 네. 아, 당했다. 예.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이럽니다. 그럼 남자 좀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남자는 어떤 처벌 받습니까? 아, 남자도 같이 이제 장백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관이 아닌 경우 만약 강간을 아, 강간죄. 네. 강간 미수면 장백대 3천리 떨어진 곳에 이제 유배를 보내고. 강간 미수가요? 예. 네. 강간 성공은요? 강간을 하면 목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에 처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근친 상간을 하면 목을 뱉답니다. 차명. 그거는 그렇겠다. 근친 상관은 굉장히 굉장히 무거우니까 그 죄가. 근데 이게 정당방위랑 무슨 관계? 일단은 저희 아니 이게 정당 청취율을 올리는데 이거 아니 정당방위란 게 이런 거 아니었어? 정당방위랑 뭐 전혀 막... 상관이 없는데 종이는 되게 많은데 정당방위 같으면 그 네. 뭐야 저번에 보니까 어떤 여성이 네.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가 네. 둘째가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혀를 깨물었는데 혀를 깨물어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면 정당방위인데 좀 전에는 벌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 이것도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니까. 손주지 말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세요. 왜요? 부적절합니다. 이런 손 모양은 여튼 네. 간간이 그냐 화간이냐 네. 보다는 금방 재밌게 잘 들어놓고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네. 간간을 당하다가 예를 들면 은장도를 뽑아서 그니까요. 찍었다든지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해줬다 이런 기록은 아직 없나 보죠? 있겠죠. 근데 안 찾았죠 제가. 그럼 지금 찾으신 거는 화관일 때 곤장백대 네. 강간일 아닐 때 이거 교수형 이거 그리고 이제 근친상간은 차명 차명 네.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하니까 이거 좀 잘못 찾은 것 같긴 하네요. 이제서 아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청취자분들도 뭐 들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좀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시기 네.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저 정당방위에 대한 정의를 우리 정승민 교수님한테 맡기는 게 가장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당방위. 어떻게 네. 좀. 정당방위, 뭐, 이제 좀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겠죠. 이제 이거를. 아, 정말 뻔한 연애를 내고 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네. 정당방위가 이제 인정되는 조건이 일단 먼저 공격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방어행위여야 네. 하고 네.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대원칙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빨래 때 네. 빨래 건조대 그것도 위험한 물건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법은. 그리고 너무 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 뇌사에 빠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격한 거 맞죠. 그 네. 발견하고 나서. 네. 네. 그걸 봤습니다. 네. 세 가지 다 안 되네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것도 기준이 본인 피해보다 상대 피해가 적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맞아서 다친 거랑 뭐 정신적이라든지 뭐 성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은 거랑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차이를 둬야 될 텐데 좀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다툼이 벌어지면 일단 네. 무조건 막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 된다고 네, 돼 있네요. 네, 기준으로 보면. 아니 안 그러면 전부 상방폭행 돼가지고 내가 100대 맞고 한 대 때려도 상방폭행. 네. 근데 상방가신 돼버리는 거예요. 상방과실 나왔어요. 상방과실 상방과실 되는 겁니다. 상방과실. 근데 왜 싸움 할 때 보면 선빵을 날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빵 날려야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선빵 날려 피나면 게임 끝이에요. 네. 인중 이런 데 맞으면 바로 코피 나잖아요, 네, 그렇죠. 끝나니까. 보통 싸우고 이럴 때 피나면 말리잖아요, 주변에서 막. 네. 그렇죠, 코피 터지면. 그래서 선빵을 먼저 날리는 게 맞아요, 근데. 네. 근데 이제 경찰에 가면 먼저 날린 사람이 아, 그렇죠. 질 가능성이 높죠. 아, 일단 유발 원인. 그러니까 이겼다는 그런 성취감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처벌을 받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갈등이 오겠네요.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이제 이 두 분의 말씀을 늘 배우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꼭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네. 제가 조금 또 공부를 또 했잖아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네. 미국의 이제 사례를 또 네. 미국 사례가 많아. 주로 미국 사례야. 아니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왜 자꾸 미국을 예를 들면 그나마 합니까? 공부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네요. 예. 정당방위 사례들을 막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미국은 주로 이제 케이스 사례로 배우기 때문에 케이스를 위주로 배워서 그럼 이제
30m 앞에서 20cm짜리 칼을 들고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남성을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쏜다. 이게 정당방위가 될까 안 될까? 되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물어봐요, 우리한테. 아, 물어본다. 네, 케이스 스터디로. 그렇죠, 그렇죠. 이제 된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면 칼을 들고 나한테 쫓아오고 소리를 지르고 막 협박하는 듯한 이런. 와! 그렇죠, 그렇죠.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 총을 쐈을 때 성립할 수가 있지만 거리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이게 30m면 내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다, 있는 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5m 앞이면 그 정당방위 성립이 되고, 이런 것도 또 있고요. 그런 거리, 그러니까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존하고 바로 나 앞에 직면한 위협.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현존, 직면,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한테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죽일 도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말로만 왔을 경우에는 또 그건 인정이 안 되고, 혹은 뭐 장난감 총이라도 들었는데 내가 장난감 총인 거를 분간할 수 없는 거리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총을 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또 인정이 되고 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죠. 우리도 80년대에 어떤 젊은 청춘 남녀가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좋습니다. 이런 여행을 갔거든요. 두 명만 있다 이거죠. 두 명만. 근데 동네 이제 청년들 이제 약간 술을 먹고 불량배 양아치들이 온 거예요. 네. 양아치들 여러 명이 와가지고 여성을 이제 일단 급탈하려고 시도하니까 애인이 필사적으로 이제 격투를 벌였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애인이 이제 어떤 과도라든지 칼을 들고 이제 그 이제 일군의 그 어떤 성폭행을 시도하던 이제 양아치 한 명을 이제 칼로 찔러 죽게 됐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 정당방위냐 아니냐 논란이 엄청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밤이라는 상황, 야간 상황이고 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때를 쥔 위력을 이제 과시하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인정이 가중 처벌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맞아요. 이거 보면 야간 상황이라는 2인 이상 때를 쥐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 받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 이거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또 이야기가 나오죠. 뭐 아 그러면 자기 이제 가족 중에 다 그런 거 당해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해야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게 진행자 말씀대로 워낙 이게 사안별로 다르고 상황별로 다르고 거기 또 문화별로 달라가 지금 미국 이야기하셨는데 92년에 LA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죠? 네. 그때 이제 백인 로드니 킹이라고 흑인이 이제 차를 현대차 타고 몰고 도망을 쳤는데 백인들이 그때 현대차였어요. 예, 예. 그게 유명해졌죠. 현대자동차가. 그 사건. 예, 예. 그, 왜냐하면 매 시간 CNN하고 모든 걸로 다 나오니까 로드니 킹이 이제 차를 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백인 경찰들이 이제 그걸 뭐 멈추라고 했는데 계속 도망치니까 잡아가지고 엄청 패버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그 영상 도망치는 영상 두드리 패는 영상. 현대자동차. 예, 그 현대자동차 계속 옆에 나올 거잖아요. 자동차에서 막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사건이 그런데 이제 백인 경찰들이 무죄가 돼버렸거든요. 그게 정당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타깃이 전부 LA의 한인타운이 타깃이 그랬죠.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몇 달 전에 두순자라고 LA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한인 슈퍼마켓 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이제 그분들 그분이 이제 흑인 여자인가 흑인 14살 먹은 애인가 이랬는데 걔가 이제 물건도 도둑질하러 온 거죠, 절도질. 근데 절도질하고 가는데 이 총을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총을 쏴 죽였는데 나중에 정당방위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흑인 사회가 격분하게 된 게 이 애가 도망을 치고 있었거든요. 물구름치다가 들켜 도망치는데 그 등 뒤를 향해서 총을 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을 하니까 이거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 차에 이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막 그냥 한인 사회가 완전히 타격을 쏟대받이 되고 그랬죠. 여튼 뭐 미국 사례까지 있는데 그 더 이상 사례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죠. 과거에 정리 좀 해보자면 화가는인 경우 남녀가 공이 같이 곤장 백제를 맞았다. 그거하고 이거 저기 정당방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예원 씨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역사 스케 이제 역사 맞아요? 역사 케이스 하나 그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법률 케이스로 가야 되겠네, 그죠? 아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죠?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자연산지 아니면 타살에 의해서 이제 생긴 시체인지 이런 걸 알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유병헌처럼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법의학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원록이라고. 무. 원. 그러니까 원을 얻게 해준다. 원한을 없애준다. 이런 건데 무원록이란
책이 있었고 그 정약용 선생님 계시잖아요. 다산. 네네네. 다산이 지은 흠흠신서라고. 흠흠. 예, 신서. 알죠. 예. 들어봤죠, 예원 씨도. 아니요. 목민심서, 흠흠신서 이런 곳이. 목민심서만 들어봤어요. 경세유표 뭐 이런 3대 저작. 아. 목민심서, 예. 경세유표. 거기에 3대. 예. 정약용의 대표 3저작. 아, 그럼 시험 문제 다음 중 정약용의 제작이 아닌 것, 제작이 아닌 것은 할 때는 그렇죠. 그 세 개 빼고 남은 아니다 보신다. 이렇게 얘기해. 아, 도움이 되네요 또. 역시. 그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 요즘 안 그렇게 단순한 그런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흠흠신서랑 무언록 같은데 보면 채를 네. 발견했을 때 어떤 곳을 살피고 어떻게 이제 아.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CSI처럼.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이런. 검시 제도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다. 아, 조선시대 때? 네. 여기 보면 자세하게 나온대요. 육안으로 일단 검시관이 있잖아요. 네. 육안으로 시체 76군데를 76군데? 네. 그래서 그걸 그 상태를 이제 써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리로 만든 검시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 같은 거 있잖아요. 자. 네. 그걸 가지고 상처의 길이 이런 걸 다 재했대요. 그러니까 가령 아. 칼에 찔렸다. 그럼 아, 상처의 길이. 네, 이, 뭐, 몇 척이나 되는지. 그런 걸 지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조라고 있잖아요. 아까 육조라고 했으니까. 그 형조에서 초검, 복검, 삼검, 이래가지고 세 차례나 또 그 검시를 한대요. 근데 무슨 뭐 약품 같은 것도 없어서 뭐 DNA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약 같은 거 있을 수는 있죠. 약 가령. 있죠. 응. 뭐 아, 그런, 그래요? 예, 그런 그래가 뭐 독약을 탔다 뭐 이런 거 전기를 쐬가지고 김을 예. 쐬가지고 뭐 어떤 변하느냐 뭐 이런 것도 보기도 아. 하고 뭐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는. 그리고 그 부검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 예. 예 아까 검시관이라고 네네. 했으니까 사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권장을 맞고 처벌에 처했대요. 요즘보다 낫네. 그러니까 요즘 뭐... 요즘은 뭐 그런 거 보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여튼 뭐 이 죽음을 억울한 죽음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우리 조선 시대 때도 만들었었다. 정당방위하고 무슨? 여튼 그래도 정당방위 또 관계가 없고. 아니 근데 제가 분명히 처음에 얘기할 때 정당방위와는 상관이 없지나 이게 막 전제를 깔고 시작했잖아. 오늘 종이가 다 폐지네요. 폐지 보니까 그죠? 에이씨. 자 일단 그 첫 시간 그 정당방위에 관해서는 뭐 제 얘기 말고는 별로 들을 게 없다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정 교수 얘기도 나름 아 키케로 얘기 네. 아 그건 좀 의미 있어. 정당방위에는 역사가 없다. 역사가 그래서 없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하지 말자고. 여튼 그래도 뭐 재밌는 사실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검시를 아주 철저하게 했었다. 네.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뭐 관련 없는 이야기를 막 하니까 갑자기 저도 드는 생각인데 네. 정당방위를 가장 잘 실천한 집단은 결국 마피아 같아요. 마피아. 마피아. 딱 마피아나 폭력배들은 조직 폭력은 예. 자기들이 어떤 보복이나 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자기들 손으로 보복이나 돌려주죠. 폭행을 하고 배로 돌려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자체가 하나의 자기들 당연한 정당한 권리,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정당방위하면 생각나는 게 마피아 조폭 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건 개인적인 차원 혹은 뭐 이런 집단적인 차원에서 할 건 아니다. 포사과 나올 것 같은데 잠시. 저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조폭이 정당방위다. 오늘 왜 이러죠? 이상하네요. 하여튼 결국 정당방위는 너무 정도를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가면 될 것 같아. 내가 어제 정당방위는 하지 말자니까. 괜히 해가지고. 이순신 할까요 그러면? 이순신은 자료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 그 떡국 열차 이번 주 1교시는 역사와 관련된 제 정당방위와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제목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에이.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2교시로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